개들을 가르쳐 주세요. 안 돼. 안 되면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하산하겠습니다. 쉿. 문제를 낸다. 내가 집에서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쉿. 하산이. 못 맞추면 쉿. 도봉산이나. 문제를 낸다. 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정답은 클릭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은 비가 입고 다니는 옷은 다 비옷이야, 비옷이야. 그리고 비가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 그럼 비올라야, 비올라야. 그리고 비 매니저가 다른 가수들은 관리 안 하고 비만 관리해, 비만 관리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비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으면 비대기다. 돌겠다. 사부님.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문제를 낸다. 문제를 해서 네가 맞추면 슛. 하산이. 만약 못 맞추면 슛. 출산해라. 문제를 낸다. 김치만두가 김치한테 얘기한다. 김치만두가 김치한테 얘기한다. 김치만두가 김치한테 얘기한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니 그러면 들기름이 감옥에 갔어. 그 이유가 참기름이 고소해서야? 참기름이 고소해서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 당해서 그 이유가 차가워서야? 차가워서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잘 들어. 육종 마늘을 까보니까 다섯 쪽밖에 없는 거야. 육종 마늘을 까보니까 다섯 쪽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 육종 마늘이 왜 다섯 쪽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육종 마늘이 말하기를 쪽팔렸어. 돌겠다.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문제를 낸다.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하산이. 만약 못 맞추면 역도산이다. 문제를 낸다. 잘 듣고 대답하도록 해라. 콩나물이 물을 때린다. 콩나물이 물을 때린다. 콩나물 묻혔냐? 그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야, 할머니야. 그리고 자동차가 불에 다 탔어. 그럼 블랑카야, 블랑카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호랑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던 거야. 저기 토끼가 걸어가고 있었어. 오토바이를 탄 호랑이가 토끼한테, 야 타 이거. 사부님 때가 됐습니다. 개그를 가르쳐 주세요. 안 된다. 쉿.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쉿. 하산. 만약 못 맞추면 쉿. 뒷동산이다. 잘 들어. 문제 낸다. 라면하고 냉면하고 닭 싸움을 한 거야. 라면하고 냉면하고 닭 싸움을 했다. 근데 라면이 쓰러졌어. 왜? 면 발이 꼬여서. 그럼 라면하고 국물이 싸워서 라면이 이겼어. 왜? 국물이 쫄아서? 국물이 쫄아서? 그리고 라면이 죽으면 나오는 게 라면살이야? 라면살이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잖아. 라면을 끓였는데 스프 봉지가 하늘로 날아간 거야. 왜? 라면이 불었어. 불겠다. 사부님 하산하겠습니다. 안 돼. 쉿, 문제를 낸다.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쉿. 하산. 만약 못 맞추면 쉿, 빙초산이다. 잘 들어. 문제 낸다. 과일 중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과일 중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제일 뜨거운 과일은? 천도복숭아. 우와! 짜증나! 말이 돼. 그러면 여자가 높은 데서 애를 낳았어. 그럼 하이에나야? 그리고 이 사회가 부도가 났어. 그럼 사회가 부도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잖아.
돼지 주인이 돼지를 팔러 장에 딱 간 거야. 돼지를 팔려는 순간 그 돼지가 마지막으로 주인한테 입을 열었어. 저 팔게요. 사부님 어? 화살하겠습니다. 안 돼. 문제를 낸다. 문제를 내서 맞추면 화살. 만약 못 맞추면 아스파라 겐산이다. 잘 들어. 문제를 낸다. 연예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연예인은? 연예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연예인? 가장 나이가 어린 연예인은? 신화의 앤디. 짜증나. 말이돼 말이돼 말이돼. 어? 그러면은 엄마가 살이 많이 쪘어. 그럼 빅마마야? 빅마마야? 어? 그리고 이미자 더하기 이미자는 삼이자야? 삼이자야? 아버지 그만 오겠다. 응? 어, 잘 들어. 맨날 뒤만 돌아보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어. 응? 디바. 디바. 아직 안 끝났어. 가수 중에서 무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 가수 중에서 무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 전인권. 야! 사부님 파산하겠습니다. 안 돼. 문제를 낸다.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하산. 만약 못 맞추면 아미노산이다. 잘 들어. 문제를 낸다. 보물상에 병들을 모두 다 모아온 거야. 근데 작은 병들은 다 치웠다. 그럼 뭐가 남았지? 뭐가 남았는데요? 네가 남았지. 긴 병만. 아직 남았다. 어? 아니 그러면은 어? 포수가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를 빵 쐈어. 어? 토끼가 피해서 도망갔어. 어? 그럼 그게 토끼인 거야? 토끼인 거야? 어? 그리고 거북이가 어? 기어가다 갑자기 오바이트 했어. 왜? 속이 거북해서? 속이 거북해서? 내 먹은 게 있잖아. 네? 자 이거 받아라. 표주박이야. 이게 뭡니까? 박준형. 사부님 화산하겠습니다. 안 돼. 문제를 낸다. 문제를 해서 네가 맞추면 화산. 만약 못 맞추면 해룡산이야. 잘 들어. 문제 낸다. 나는 누구일까요? 응? 입주인을 잘 봐야 돼.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진여느리. 말이 돼. 아니 그러면은 어? 이걸 입에다 이렇게 넣었어. 이게 탁 뺐어. 그럼 이게 마우스볼이야? 마우스볼이야? 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이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잖아. 응?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그리고 그게 뭡니까? 광마우스.